안녕하세요.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와, 시간이 말이죠. 한 6월까지는 빠르다. 근데 한 7, 8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그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가는 느낌이에요. 웽 하고 내려가는,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구나 싶어요. 이제 우린 곧 낙엽을 볼 수 있겠고 찬바람을 느낄 수 있겠고 시시각각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죠. 카네기라는 사람이 강철왕으로 불렸다는데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근데 어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습관이다. 누가 모르나. 그런데 아침에 아유 죽었다 이런 얘기부터 먼저 나오시죠. 그리고 아, 오늘의 해야 할 일, 오늘 해결해야 될 일, 그게 마음을 짓누르시지 않나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를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내키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눈을 뜬 것 자체가 감사다부터 출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사가 말을 걸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우리 함께 감사로 인생을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떤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시작과 동시에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요, 오늘 모실 분인데 늘 감사함, 늘 결이 고운 감사가 켜켜이 그녀의 이 마음속에 배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천사입니다. 개그우먼 김경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사! 육아맘을 위한 힐링 토크쇼 투맘쇼를 통해 엄마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전하는 개그우먼 김경아. 개그우먼이 된 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며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친구의 전도로 간 교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며 감사가 넘치는 일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해내며 인정받아 개그우먼으로서 빛을 발한 그녀. 이제는 MC로 탁월한 진행 실력을 펼치며 웃음과 은혜를 전달하는 개그우먼 김경아. 삶 속에서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느낀다는 개그우먼 김경아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 오프닝으로 이미 엔딩을 또 결론을 지어주시네요. 너무 진짜 아름다운 명언이십니다. 천사로 오늘 등극하셨어요. 네, 엔젤입니다. 엔젤 등극. C채널의 엔젤이기도 하잖아요. C채널의 엔젤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새내기 엔젤, 시청자 여러분께 C채널에서 어떤 프로를 맡고 계신지 좀. 네, 아유 세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C채널 선교는 지금에서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사람들과 귀한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녀 개그우먼 김경아입니다. 네. 개그우먼들끼리 만나면 그 불이 붙어요. 자꾸. 아니 지금 계속 일어나고 싶네. 약간 얌전하고 조신하게 있다가 딱 동종업계 친구 하나 만나면. 그러니까 갑자기 핏다가 서면서 선배님! 아, 자중해야지. 아, 사실 저희가 주 1회씩 고정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함께 만나서 좋은 말씀 나누고 성경 말씀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서로 각자 스케줄이 안 맞아서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고 애틋하고 너무 좋네요. 그 시간들이 우리는 이제 사실은 대면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뵙잖아요. 진짜. 근데 그 온라인상에서 일주일에 한번 만났던 시간들이 맞아요. 그 의무잖아요, 사실은. 너무 거룩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거기서 나눴던 그 각자의 고민들. 네네. 그러고 나서 그게 월요일 밤이었죠. 그쵸. 그럼 한 주를 좀 억지로라도 정말 맞아요. 은혜로 시작하게 되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귀한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여러분과 만나 그렇게 짧게 한 30분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로 좀 양분 삼아 며칠 버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성격의 결이라는 게 주삼회 했었어야 돼. 주삼회. 주삼회 했었어야 돼. 진통제처럼. 모자라. 네. 그렇죠. 아이를 키우고 또 결혼생활 하다 보면은 주삼회 진통제를 맞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요즘 뭐 김경아 씨 활약이 대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채널의 새 가족으로 입성하셨어요. 선교는 지금 난방마님으로 진행을 맡게 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경아 저거 좀 해이해졌다. 그럴 때 들어다가 앉혀놓으세요. 아니 그거 진짜 느끼시는구나. 네. 네. 저도 그래요. 저거 요새 또 마음은 심약한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앉혀 어떻게든 앉혀서 말씀을 억지로도 듣게 하셔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네. 네.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끝나면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아.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또 한 명이 이렇게 또 한 명의 정선이가 C채널에 제 스스로 이렇게 파서 어디 갈라 그러면 거기를 막고 일로 여기야 여기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참 기도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들어다 쓰셔가지고 와, 너무 좋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여기 앉았죠. 그 정확하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선교는 지금이라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없는 형편에 정말 무료 급식을 하시는 분들 많죠. 또 해외 이제 국적이 해외에 있으신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한 그 나라 동포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지만 딱 보지 않으면 쉽게 만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야. 선교는 바로 지금이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 예고방송 네. 보는 줄. 거의 티저예요. 네, 함께 하시죠. 네. 사실 선교하면 우리가 되게 거룩하고 약간은 무게감 있는 부담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내 선교의 장소구나라는 맞아요. 거. 그죠?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 실천을 못 하는지 원.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거 못 그만두는 거야, 선교. 계속 몇 년이 지나도 이거 회복. 7년째.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이상이야. 계속. 계속. 그 자리, 제 자리 걸음하니까 네, 여기서. 시즌을 계속 거듭하게 하시는 나가지 못하고. 근데 가장 큰 선교지에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결혼. 아, 뭐. 주여. 저는 하나님이 허락한 최상의 선교지가 결혼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 줄 모르고 진짜 그 교육받지 않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아야지 이러면서 맞아. 마님이 돼야지 정말 이런 마인드로 결혼을 한 진짜 주님 14년이 지났는데 14년째인데 네 계속 그 개그맨 권재관 씨랑 네. 결혼 13년 차입니까? 14년 차 14년 13주년 차. 됐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을이죠. 우리도 전후에 빛이 바랜 아 그럼 인류에 인류에 네. 긍휼함 긍휼함 네 그렇습니다. 자는 거 보면 마음이 짜네요. 아 자는 건 마음 안 짜요. 아 왜 이렇게 코를 보라 이래요. 자는 거 보고 짜내야 진정한 인류애로 갚는다고 아,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는 거 보면 짜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약간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어. 정말 그럼 아, 고단함이 다 있구나. 마음이 금유람 샘소사 아직은 그렇지 아직은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가지고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 진짜 재관 씨 또 따로 만났잖아요. 이 C 채널을 통해서 근데 너무 착한 영혼이고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랬더니 이제 아 밖에서 진짜 깍듯하고 예의 바른데 상대가 모르는 그 어떤 민낯은 배우자만이 아는구나. 제가 남이었었던 시절 너무 친절했어요. 제가 남이었던 시절, 네. 남남이었던 동료였던 네. 시절 너무 친절하고 너무 친절하고 어쩜 그렇게 배품을 좋아하고 맞아, 배려를 잘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까 솔선수범을 할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가족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육아를 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갈증과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아, 그것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근데 정말 좋은 건 경화 씨도 그렇고 그 몇 명의 경화 씨와 함께하는 크루들이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토크쇼로 네. 대박이 났어요. 투맘쇼. 네. 투맘쇼가 어느새 8년이 됐어요. 야 벌써. 네. 그래서 저희 둘째 낳고 둘째 낳자마자 모유수유 하면서 공연을 기획했어요. 이야. 그래서 대단하다. 그게 초창기 멤버가 정경미 씨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경미 씨 아드님과 저의 이제 둘째 따님이 연년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도 육아, 한창 육아, 저도 한창 육아 때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아. 이렇게 우리가 도태하지 말자. 아무도 안 불러주면
우리가 재밌는 거 짜자. 그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1인 방송도 그렇게 출발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엄청난 컨텐츠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우신다면서요.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냥 시작부터 울다가. 울어요. 시작부터. 시작부터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앉아계시면 네. 제가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뭐 이제 그 명품 브랜드는 어디 가고 아기 띠만 내는 나는 엄마가 됐어 이러면서 그 노래가 잔잔하게 나오면은 시동 걸리는 막 이렇게 애기를 안고 그러면서 애기 안고 오시는 분도 계시구나. 애기를 다 데리고 오고 그렇죠. 또 이렇게 딴난 애기들.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로 이미 공연은 완성되었던. 예, 뭐 속을 뻥뻥 뚫어주고 뭐 또 가려운데 긁어주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경험치로 살아내고 있는 그 공감대가 없인 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단언컨대 우리 정경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저 집보단 내가 낫다. 엄청 힐링, 정말 회복을 경험하고 왔어요. 제가 만약에 그 정혜영님이나 신혜라님이나 이런 분들이었다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실 거예요. 그냥 재밌었다 오늘 이랬는데 경험이 아니 방송상에 좀 너무 왜곡된 부분도 있잖아요. 착한 남자들인데 그 너무 아니 또 방송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곳에서 연기 안 나니까 곡을 기반으로 이제 소스를 붓는 건데 모든 남편들이 이렇게 취미생활 영유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방이 있는 남편이 없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자기 방이 있잖아요. 알식한 정리했어요?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바퀴를 너무 좋아해서 바퀴벌레라면서요. 그래서 요새 뭐 그런 질문,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난 바퀴벌레랑 이미 살고 있는데. 아 너무 웃기네. 아, 저랑 라디오 같이 진행하는 문천식 씨도 바퀴 매니아예요. 바퀴 달린 거 너무 좋아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바퀴 달린 건 좋아해? 그랬더니 막 굴려서 나가고 싶대. 집 밖으로. 아, 저희 신랑은 그래요. 바퀴는 내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유가 있겠죠. 네. 예, 뭐 우리도 이유를 대자면 이유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나름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제 같이 더불어서 산다는 데는 이제 깎이고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투맘쇼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멤버가 초창기 멤버가 정경미 씨. 그리고 저 정경아 씨, 조승희 씨. 여기 이제 한번 출연했었죠. 네. 조승희 씨는 이제 미혼인데 기획력이 엄청난 친구라 맞아. 좀 사업가적인 안목도 갖고 있고 진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어린 송은이가 아니냐. 맞아요. 얘기를 듣는 친구죠. 불도저예요. 맞아요. 네. 추진력 있고 맞아요. 그 요즘은 그 김미려 씨가 또 엄청난 활약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정경미 씨 자리를 김미려 씨 그리고 이제 저 승희 씨 이렇게 셋이서 그 크루로 다니고 있는데 김미려 씨는 워낙에 재능이 다양하잖아요. 연기면 연기 또 노래도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하죠. 그러니까 공연의 그 완성도를 더 풍성하게 해줘요. 그럴 수 있겠다. 또 경미 씨가 해주는 역할이 있었다면 미려 씨가 해주는 역할이 또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미려 씨도 이제 신랑이 이제 탤런트기 때문에 때문에 공인이라서 더 이제 얘기하면 소스거리가 더 많이 나오고 미려 씨 신랑 제가 알죠. 결혼 전에 둘이 제가 그 라디오 MT를 갈 때 초청을 했는데 거기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맞아요. 네. 미려 씨가 그래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만나냐. 아이 꼬시긴 거기가 꼬셨지. 돈은 내가 썼고. 화끈하게 또 인정하면 또 편하니까. 결혼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게 개그우먼들이니까 가능한 이번에. 네, 사실 정말 이 세 분의 합이 또 이 김경아 씨와 또 김미려 씨가 육아에서 풀어내는 합이 얼마나 많은 회복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마 두 분이 상상 이상일 겁니다. 예. 육아라는 게 사실 또 다른 세계잖아요. 완전 다른 행성, 완전 다른 우주. 다른 인격체. 예전에 김경아 씨가 저한테 육아하면서 통잠을 4시간을 잘 수 있다면 난 영혼을 팔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네. 그 신생아 육아 때 그랬어요. 그리고 좀 무식했어요. 이것을
동료들 중에 처음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어요. 진짜. 네. 개그맨 5호 커플인데 네. 4호 커플과 제 사이가 한 10년 차이가 나요. 그렇구나. 지혜 선배, 준영 선배 이후로 개그맨 커플이 없었고 네. 정말 근로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모유 수유 자연분만이 되게 당연한 세대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애를 이따가 소파에 이렇게 내려놓고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랬어요. 그 밤에 세상에 그 착하고 심성 고운 애가 아니 경아 씨 진짜 결이 곱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이성의 끈을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제 내 안의 그 악마 같은 모습을 아이를 낳고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고 내 애긴데 막 물고 빨고 막 미치겠는데 그런 때가 또 온다는 거죠. 그럴 때가 거죠.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또 가고 또 울고 예, 그리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그때 남편이랑도 정말 많이 싸우고 왜냐하면 또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일을 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귀한 생명을 잉태해서 탄생하게 했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감은 남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본인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당장 내 몸의 변화와 그리고 일 안 하고 경력이 단절된 맞아요. 초조함이며 이런 모든 것들도 좀 지배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경화 씨에게는. 그리고 저희 그때는 제 신혼집이 방송국 바로 옆이어서 아이고. 후배들한테는 저희 집이 여전히 아지트였어요. 아이고. 여전히 육아의 좋은 장소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이 꼬맹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깨우면 안 돼요, 선배님? 네. 깨우면 안 되죠. 아, 진짜?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과하죠.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선배님한테 그때 안 맞은 게 선배님 천사가 맞다고. 근데 너무 그 세계를 모르고. 근데 와서 그 친구들은 여전히 오늘 엔진한 이야기, 뭐 미팅 했는데 누구랑 소개팅 했던 이야기.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게 하나도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기저귀를 빨리 골라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설렘이 없는. 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아 김경아는 끝났구나. 그럼 산후우울증도 충분히 겪었겠네요. 산후우울증이 진짜 심했어요. 진짜 심해서 그 남편이 그때 4월에 4월생이니까 저희 아들이 남편이 그 윤중로에 벚꽃 축제를 하잖아요. 저를 보여주려고 벚꽃가지를 꺾고 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세상 그 낭만적인 면이. 그거를 집어 던져버리고 네 눈깔로는 네 눈으로는 수백구로 직접 보고 한 가지 보라고 네 한 가지 보라고 막 이러면서 집어 던지고 세상에 그렇구나. 그 자체가 너무 너는 싫고. 지금 수백구를 보고 와가지고 이거 한 가지가 생생내는 거야 이렇게 막 당황하고 오빠는 콜라 먹고 싶을 때 먹었지 오빠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천천히 먹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보시면서 우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울컥울컥해요. 왜냐면 지금 막 경력 단절과 산후 우울과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엄마들은 경아 씨의 이 말을 웃으면서 못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네. 이게 10년 지난 요새 아빠들은 그렇게 또 다정하대요. 요새 아빠들은 예전보다는 그리고 10년 차인데 잘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들이 그런 걸 자꾸 공유를 하는데 저는 제가 아는 권재가는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위해줄 줄 알았어요. 와서 이제 쉬어. 이제 쉬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든 사람이더라고. 퇴근하면 쉬고 싶은 사람이더라고. 근데 퇴근했을 때 왜 문을 세게 열고 들어오냐는 소리를 하니 아마 권재관 씨는 권재관 씨대로 집이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와, 서로 진짜. 아이가 축복이 아닌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축복인 아이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키우다 보니 한계에 부딪혀서 근데 엄마들 너무 공감할 것 같아.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내가 도와줄게지만 요즘은 아빠의 의무가 됐잖아요. 의무, 뭐 도와준다는 말도 이제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박 육아 중인 엄마 아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아 씨의 말이 하나하나가 진짜 마음속에 폭폭 꽂힐 것 같아요. 공감이 돼서. 그때는 진짜 무지했어요, 너무.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어떤 시기들을 그래도 잘 견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 그 서로 계속 쓴뿌리들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말은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터트려야지 이런 찰나에 간증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의 부탁이셔서 사실은 간증할 마음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배도 너무 드리고 싶은데 사무실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말씀 너무 내가 온전하게 듣고 싶은데 말씀을 못 듣는 거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심했던 그렇구나. 나도 편하게 예배 좀 드리고 싶다 막 그랬을 때인데 부탁을 이제 거절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목사님이라 사실 억지로 승낙을 하고 간증문을 억지로 써 내려가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한 번이라도 고생한 네 남편한테 수고했어라는 말을 했느냐? 이미 안 했죠. 저도 안 했죠. 막 그러면서 막 반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그런 간증,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승낙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승낙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간증문을 써 내려가면서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싶어서 정말 들어오는 남편한테 다정하게는 못하고 아유 지방에서 오느라 고생했겠네 차에서도 못 자는데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애기를 이렇게 안아서 데려가더라고. 어머.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 울겠다. 이러면서 진짜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한두 개였겠냐고 그죠? 계속 그래서 그때 딱 느꼈죠. 신앙이 없는 가정은 이 부부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와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 저도 이기적이고 남편도 이기적인데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와 신앙이 없으면 진짜 다른 그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진짜 쉽지 않겠다.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감사했죠. 세상에 너무 결정적인 계기들이 막 차고 넘쳤겠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역사들이 다 이렇게 애 자라는 걸 보면서 느껴지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사무치게. 야, 그 둘을 키워내고 계신 아이들이 몇 살이라고요? 어느새 13살, 9살이 됐어요. 13살짜리가 있어요? 걔세요? 13살짜리가? 네가 나한테 하는 게 뭐야? 했던 애가 무럭무럭 자라서 13살이에요?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참 귀한 존재들이고 이제 사춘기를 앞두고 있어서 요즘 되게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세상 가운데로 가는 청소년이 되니까. 근데 경아 씨 그 위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뚫고 극복하셨잖아요. 가장 힘든 그 육아와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그 갈등들. 근데 뭐 사춘기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호르몬이고 내가 익히 지나온 호르몬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몰라. 그래서 그냥 진짜 온전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 아이가 알면 잠깐 방황하더라도 그럼요. 즐거운 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그럼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경아 씨는 어땠어요? 경아 씨는 사춘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감히 저희 오빠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경아 씨는 진짜 착했구나. 저희 친정 오빠가 실어증에 걸렸나? 정말 그 저희 엄마가 말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긴 해볼 정도로 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노를 침묵으로 표출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감히 거기다 대고 저는 그냥 깨갱이었죠. 그런데 깨갱이기 때문에 안에 증폭된 내재된 뭔가 화나 또 갈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표현 안 한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태초에 계획하신 거를 그냥 이런 성정으로 만드셨나 봐요. 너무 좋다. 근데 그 성정을 아이 낳고 제가 와 내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센 사람이었다고 이걸 경험해서 제가 투맘쇼 때도 그런 육아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분들께 공감을 너무 잘해드리는 또 다른 나를 만났다. 또 다른 나를 아이 낳고 너무 많이 만나는 거. 너무 많이 만나요 정말. 아 그랬구나. 네, 처음 저도 되게 많이 놀랐죠. 그게 육아의 세계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니 간신히 원래 나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지. 가지 말아야지. 엄마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제자리로 오긴 오나요? 그랬을 때. 언젠간 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일찌감치 시작을 안 했다고 보니까 모태 신앙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럼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은 되게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비슷하구나. 예. 근데 이제 개그맨을 26살에 되고 네. 늦게 됐네요? 네. 26살이 됐어요. 그럼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했죠. 아, 그랬구나. 작가 지망생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투맘쇼 원고나 이런 것도 잘 쓰는구나. 극작과를 나와서 실제로 방송국에서 이제 작가 생활을 하다가 그랬구나. 습작을 하던 중에 이 역할은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멋지다. 나 진짜 확정된 직업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25이면 지금 너무 새파랗게 어리지만 그때는 조급했죠. 뭔가를 시작하기엔 조급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자. 그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한 번만에 수염이 통과했어요. 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진짜 할렐루야인 게 저의 너무 신실한 친구가 지금도 교회 선생님을 해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줬어요. 주여. 김경아가 시험을 보는데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시험 보기 전날 그 잡지책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그 정말 그 아이돌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편지? 하나하나 그거를 글씨를 다 그때 왜 그런 거 유행일 때 있었잖아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드보드지에 세상에. 편지를 만들어서 꽃이랑 내일 시험 잘 봐 이러고 줬어. 소울메이트다 진짜. 진짜. 그래서 그 덕분이었는지 처음으로 그런 그때 1000대1이었나 1300대1이었나 그랬어요. 와, 셌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KBS의 그 공채 경쟁률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KBS가 기준이 굉장히 세요.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맞아. 설정도 되게 독하고 그래서. 막 어깨에다가 닭 올려놓고 온 분도 계시고 속 끌고 온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연도마다 좀 달라요. 그냥 대기실을 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홀에 다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 하나는 다 뽑혀있고 눈은 다 눈 감겨있고 맞아요. 남자가 족두리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맞아요. 멀쩡한 이렇게 그리고 있고 주름 치마에 자켓 입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래서 오히려 좀 눈길을 끌었겠다. 근데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는 제가 지금도 되게 심약한 사람이거든요. 1도 떨리지를 않았어요. 그런 경험을 정말 하나도 떨리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되게 기가 빨린다고 하죠. 그쵸. 귀에 눌리고 완전 엄청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내 것만 생각하고. 이거 되게 묘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개그맨 콘테스트의 결을 아니까 KBS의 결을 알거든요. 되게 독해요. 설정 자체가 너무 독해요. 맞아요. 근데 경아 씨가 한 번에 뽑혔다? 한 이거는 번에 정말 뽑혔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뽑히고 나서 그 정말 그 원로 선배님들께 인사드리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선배님들이 그냥 귓속말로 농담하신 건 제가 들린 거. 비서로 뽑았어? 비서? 그 제가 까만 정장에 너무 참하잖아요 경아 씨의 인상이 흰 그런 와이셔츠에 까만 정장에 바지 딱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비서를 뽑고 대기업 비서 누가 봐도 그냥 비서 그냥 그런 비주얼로 뽑혔다는 것이 주여. 그냥 너무 진짜 할렐루야 아 진짜 이건 간증이다 정말, 정말. 예.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죠. 아, 재능도 없는 개인기 하나 없는 정말 비서의 외모를 가진 친구가 덜컥 합격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 근데 그 다 경쟁사이니까 저희 동기들은 계속 코너를 맡고 이름 방송에 이름을 알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엔 선배님 심부름 또 동기 심부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때 낮아지는 자존감은 그럼요. 동기신부름까지 경험해본 친구들만 알아요. 그래서. 근데 경아 씨가 결코 재능이나 실력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이게 개그맨들 흐름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는 친구들이 주목받을 때인데 경아 씨랑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건 진행을 정말 맛있게 잘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아 씨의 시대가 온 거죠. 되게 늦게 오고 있네요. 아직 안 왔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낮아지는 자존감을 극복하고 싶은 찰나에 그 친구가 떠올라서 그 꼴라주로 이렇게 응원해준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전도를 부탁했어요. 친구에게? 네. 나 좀 전도해달라고? 너 나한테 그 기도해줬던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만났죠. 그랬구나. 네. 그럼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에 교회를 나가서 정작 그 친구는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엄마를 제 옆에 앉혔어요. 그 친구의 엄마를. 저한테는 이제 아줌마죠. 그쵸. 친한 아줌마죠. 예. 이모니까. 세상에. 그 이모가 이제 3주만 다녀봐. 말 안 들려도 3주만 다녀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왜 심약한 심정으로 주님 말씀 들으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고 그래서 그때 들려주셨던 그 찬양이 온전히 완전히 그냥 내 것이 제 몸을 덮었어요. 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언젠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믿어지면서 그냥 그날 그날 그냥 제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책을 수중에 있는 돈으로 성경책을 사고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출근길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다른 세상이 펼쳐졌죠. 네. 여전히 어떤? 여전히 무명이고 맞아요. 여전히 저는 심부름꾼인데 맞아요. 지금 커피를 타는 역할인가 보다. 나랑 똑같아. 네. 저도 그럴 때였거든요. 네. 커피 탈 때. 네. 내가 여기서의 역할은 커피를 맛있게 타드리는 맞아요. 역할이구나. 난 그래서 지금도 선배님들 커피 취향을 다 알아. 그래서 근데 나한테 진짜 돈이 없어 발이 없어 이랬던 마음이 경아야 내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떻게든 그 세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프로의 세계에 내가 들어와서 누군가 저 탑스타가 김경아라는 이름을 아는 게 신기해진 거예요. 그 감정의 변화가 전혀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들이 막 감사로 와닿는 거군요. 내가 프로페셔널한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타는 거고 주차권에 써드리는 거고 도시락 랩을 벗겨드리는 거야. 세상에. 이제 시작이야. 지금 그렇지만 몇 년 됐든 이 역할을 내가 해내자. 와. 그 마음이 좀 자주 웃었겠네 우리 경아 씨가 그때부터. 네. 웃을 때 이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아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펑크가 안 나는. 그렇지, 그렇지. 정말 비서가 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만 일 잘하는 비서 너무 일 잘하는 어떤 일을 시켜도 얘는 믿음이 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MT 가면 장 보고 나도 명단 정리해가지고 나 그렇게 요리를 했다. 네, 답례품 다 놔드리고 막. 근데 얼마나 잘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펑크가 많이 나는 거라고 개수도 그렇고 그리고 원로 선배님들 이름 몇 개야 몇 개. 그렇지 그렇지. 누구라고 막 이렇게 소개.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최고로 잘해내길 바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경화 씨가 그래도. 아마 그런 각성을 그 당시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구나 이거를 주님 만나고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경화 씨가 차츰 그러다 어느 순간 분장실 강 선생님으로 진짜 빵 하고 수직으로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주님 만나고 4년 후인데요. 네. 계속 이제 뭐 지지부진하겠지만 일을 잘하니까 코너에 자꾸 넣어주셨어요. 그럼요. 그게 중요해요. 네. 대본 잘 쓰니까. 이게 대본 쓰려면 그 코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다 우리가 또 대본 쓰고 이랬으니까. 우리였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장실 강 선생님 만나기 그 바로 전년도에 좋아라는 정태우 씨랑 둘이 하는 코너로 신인상을 받고 그 분장실 강 선생님을 또 바로 만나서 그다음부터는 안 쉬었어요. 계속 어렵진 않았어요. 분장이 굉장히 독하고 좀 설정도 좀 독하고 안영미 씨나 또 우리 강유미 씨 같은 경우도 엄청 경쟁적으로 그렇죠. 독하게 하잖아요. 근데 또 선배님 그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피부가 상하고 이런 게 안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떠. 아니 말도 없이 앞니 두 개를 지워? 갑자기 너무 화나가지고 난 지그재그로 한번 지워보자. 안 보일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분장에 도끼가 올라 경쟁할 때. 경쟁할 때. 와 대머리면 대머리 분장입니다. 대머리 네. 분장인데 털을 심는다. 안영미 씨가 그랬죠. 네. 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소갈머리만 없애보자. 이러면서 서로 그때 너무 재밌게 정말 그 아 웃겨. 아, 그런 진짜 질문을 웃긴다. 많이 받고 여배우로서의 뭐 고민은 없었나요? 아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진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그 다음 주 녹화 때까지 검은 물이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요. 근데 또 분장을 하게 되면은 빈틈 없이 칠해주세요. 아 미친 게 아니라요. 뭐 미치도록 친하고 싶은 골룸인데 칸이 모자라서 줄였었어요. 요거 깊다 생각 깊다. 이게 부대끼는 성격이면은 경아 씨가 적응을 못하는 전혀 부대끼지 않아요. 이분 승부사네. 근데 권재관 씨랑은 그럼 언제 좀 이렇게 연애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 분장실 강 선생 하면서는 아닐 것 같아요. 소통 이야기 들어가야 되나요? 아, 그래요? 왜요? 아, 근데 그 권재관 씨도 제가 그 동기였을 때 같은 동기인데 권재관 씨도 맏형이니까 해야 될 역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권재관 씨 보기에 제가 너무 솔선수범하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에 와, 김경아 진짜 괜찮은 여자다. 내가 봤을 때 딱 부인 삼고 싶어. 정말 그럼 살림은 또 얼마나 똑소리하게 잘할까. 이러면서 저와에 대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분도 속았죠. 그분도 속은 건 맞아요. 아니 근데 권재관 씨는 지금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경아 씨가 똑부러지게 살림도 잘하지만 엄청난 쾌거를 이룩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양가 부모님을 다 전도를 하셨어요. 맞아요. 점수를 매긴다면 가장 최상위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저는 그 천국 가면 다 소용없다고 하지만 늘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나 너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같이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게 이제 초신자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경화 씨는 그러면 원래 불자셨고 저희 어머니. 친정은 불자셨고 시댁은 원래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남편은 모태신앙이었지만 네. 신앙만 있고 교회를 등록하지 않는 이제 크리스찬이셨죠.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그것들이 한창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교회를 빨리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또 이렇게 병으로 인한 것들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아, 누가 아프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정말 갑자기 이제 위가 아프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말씀하셨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아들 며느리처럼 병원에 가봐요. 참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랬어요. 네. 근데 정말 드라마처럼 어느 병원에서 권재관 씨한테 전화를 해서 한순자 씨 아드님 되시죠? 네. 어머님이 이지영이 되도록 뭘 하신 겁니까? 진짜 그 드라마 대사처럼 말씀하셔서 당장 들어오시라고 병원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검사 결과를 보니 위암 말기 위암 말기시고 어머. 간이랑 췌장에 다 전이가 돼서 어머.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위가 쓰리다고 하시기 그 전주도 왜 우리가 대수롭지 생각했냐면 제가 남긴 것을 그냥 다 갖다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대식가시고 지나가는 말로 나는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야. 아이고 세상에. 어떡해.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게 착착착착 그냥 그 병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수술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겠으니까 한 번만 더 검사를 한 번만 더 받아보자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우리 시 이모부님 목사님이신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자꾸 안 데려간다고 하나님께서 안 데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자꾸 아멘 아멘 되어져서 검사를 한 번만 하자고 해서 검사를 다시 했더니 간이랑 췌장에 보였던 소견이 잘 모르겠다. 전이가 아닐 수도 모르겠다. 있다. 일단 수술방에는 데려가 보겠다. 네. 그래서 오픈 결말로 수술대에 들어가셨어.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나오면 안 되는 포기. 거. 다시 닫은 거.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수술을 하고 있다.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네.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셔서 간이랑 췌장은 전이가 안 됐고 위에만 이제 돼서 위를 70%를 절제하시고 위수술을 간단히 내셨고 제가 이제 수술 나오시고 바로 그날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이 몸에 아픈 걸 떼니까 얼굴이 정말 환해져가지고 엄마 안 죽어 막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이제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나 이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주여. 그렇게 해서 저희 시부모님이 다시 교회로 나가시고 이제 그전까지는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권사 취임도 하시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주여. 저희를 잘 건사해주고 계세요. 네, 너무 은혜롭다 진짜. 그래서 정말 한 순간이었지만 그 찰나에 그건 진짜 큰일 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하나님 저 개그맨 시켜주신 것처럼 안 데려가신다. 데려가신다는 생각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계속 지속되고. 안 데려가실 것 같다. 주님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로 데려오실 건가 보다. 이런 믿음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확신과 불안함을 저희 친정 부모님을 두고 기도하는데 계속 있었어요. 아. 혹시나 우리 친정 부모님도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데려오실 건가? 이런 걱정이 되죠. 당연히 비슷한 상황을 봤으니. 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을까? 친정 부모님은 또 어느 날 또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뭐 막 정신없이 챙기고 있는데 아빠가 야 이러세요. 왜 했더니 엄마가 유방암이랜다.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딱 일 멈추고. 할렐루야, 교회 가겠네. 그랬어요. 네. 덜덜덜 떨렸지만, 주님,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교회 가겠네.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불자시잖아요. 불자신데, 그럴려나 보다. 진짜?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한 후고 아이도 이제 있고 제가 초신자에서 조금 성장했을 때라 주변에 아는 목사님도 되게 많이 생겼을 때고 제 주변 동료들도 다 교회 다닐 때고 그래서 그 병실에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주변에 믿는 개구먼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래서 그 병동에 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되게 마음이 여리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 하는데 근데 그 가사를 곱씹어보면은 다 주의 크신 은혜요. 뭐 나팔 불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찬양들을 막 하니까 엄마가 막 하더니 나 수술 끝나고 태어나면은 지갑에 진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곳에 숨겨놓은 꼬맨 부적이 있거든요. 네네. 딱 숨겨놓고 이렇게 꼬매놓은 게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저 영혼이 다시 속옷에다가 꿰매는 그거 내가 버리고 교회 간다. 맞아요. 수술 마치시고 퇴원하시는 날 그거 병원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셨어요. 이건 정말 그래서 기승전결이 너무 완벽한.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중에도 이제 모자 계속 쓰시면서 저랑 이제 새벽예배 다니시면서 네,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저보다 더 빨리 성장해져요. 정말 나중된 자가. 그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수련회 가는 걸 시간이 안 된다고 자꾸 안 가거든요. 네. 바로 막 수련회를 가시고,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아니, 너무 알겠는 게. 뭔지 알죠? 저희 어머님이 불자실 때 그렇게 부지런하셨어요. 진짜 어쩜 저렇게 웬만한 절 주지스님보다 더 불공을 저렇게 열심히 드릴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실 줄 알았는데 교회로 딱 방향을 트는데 거기서 유격훈련 받으셨잖아요. 이걸 새벽 예배로 딱 쓰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그 세월조차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그 어머님의 어머님의 몸에 훈련된 각인된 그 근면 성실함을 교회에서 그래서 어쩜 그렇게 야 그거 4시 50분에 가야 주차 자리 있어. 아 어머님 너무 사랑스러우셔. 어머니잖아. 왜냐면 그게 몸에 각인된 습관이니까 하나님 그걸 또 쓰시는구나. 진짜 너무 최고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우리 가정에 뭐가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뭘 또 주시려나 보다. 야, 근데 저 경화 씨 대단한 게요. 저는 그런 시련이 닥치면 일단 눈물, 콧물 쏟고 원망하고 이 단계에서 지금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데 모두 전환이 굉장히 빨라서 모범답안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모범답안. 충청도 사람처럼 나중에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지? 나중에는 그거를 격하게 반응하려고 해도 이미 주님이 뭐 해주시려나 보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걱정이 돼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같이 이제 묻어나기 때문에 조금 주님이 안정시킨 후에 감정이 올라오는 이게 제가 경화 씨를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아 진짜 항상 느끼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 저의 모든 성마르고 다급하고 뾰족한 부분을 경화 씨를 보면서 많이 절제하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야 타고나길 저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구나. 근데 물론 경화 씨도 내면의 그런 것들을 많이 고백해 주셨지만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고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자랑 내세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저의 하나님 만나고의 그 삶이라 자랑할 그건 아닙니다. 우리 경아 씨의 지금 기도 제목은 뭘까요? 제 지금 기도 제목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 건강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녀들이 한창 이제 성장하는 나이라 이 자녀들 제가 이렇게 딴 데로 갔을 때 주님께서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정말 가지치기를 잘해서 올곧은 조금 좀 거만하지만 정말 크리스천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최고죠. 예. 예. 우리도 그런 소리 듣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크리스천 명문가가 왜 고만해요? 네. 그건 진짜 거룩한. 감히 그런. 거룩한 네. 꿈입니다. 진짜로. 바라봅니다. 꼭 뚝심 있게 지켜가시길 바라고 네. 저도 기도할게요. 네, 경아 씨는 제 곁에 있어줘야 돼요. 저의 어떤 신앙의 감정의 중화제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신 아주 선이 고운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도 경아 씨와 함께하면서 많은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맘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당장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엄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투맘쇼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시면서 여러분도 회복의 역사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해요. 아 선배님 이게 네. 또 더 떠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또 네. 떠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